앞서 수로왕의 탄생과 가야의 건국 신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김수로의 선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와 한나라 시기 북방 초원 지역 강성한 흉노가 대제국을 세운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는 흉노의 공격에 시달렸고. 한 고조 유방은 흉노와의 전쟁에서 포위당했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굴욕을 당하기도 한다. 후에 한무제에 이르러 또 흉노를 공략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흉노 자연왕의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한나라의 포로가 된 것이다. 흉노왕자는 궁궐의 말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품이 있는 거동과 성실함에 한무제의 눈에 띄어 그의 측근이 된다. 이 흉노왕자는 바로 김일제다. 그후 김일제는 망하라의 반란을 막은 공으로 투후로 봉해지고 사후에는 무제의 무덤인 무릉 곁에 묻힐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후손 중에는 왕후도 배출되고 김일제의 현손인 왕망이 정권을 잡으면서 최고의 권세를 누린다. 왕망은 전환을 무너뜨리고 새 왕조 신을 세웠지만 16년 만에 몰락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위험한 처지에 몰린 일족은 정확한 경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반도로 망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문무왕 비문과 중국 서한에서 발견된 당나라 시대의 묘비명에 김일제가 신라 김씨왕가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무왕비에는 김일제라는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투우라는 칭호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투우가 제천지윤이다 라는 그 언급이 있고 그것은 이제 천재를 지내던 왕의 이제 후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칠 때까지 한나라 왕실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김일제가 문무왕의 이제 조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대당 고 김씨 묘비명이라는 이 비문에는 좀더 자세하게 그 김일제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먼 조상이 김일제였다. 그런데 이 김일제가 그 흉노 조정에서부터 나와서 한나라 조정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무제의에서 높은 관직까지 이르렀고, 어 그러한 그 관직을 그 후대 그 자손들이 칠 때까지 쭉 어, 맡아서 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그러다가 그 한나라 왕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왕망시대. 에 그때 이제 그 혼란을 피해서 요동으로 피신을 해서 숨어 지냈다. 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요동에는 그 신라까지 이제 포함이 된 그런 지역을 그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제가 한 나라의 포로로 잡힐 때 동생 김윤도 함께 잡혔는데, 김일제 후손이 신라 김씨 왕의 시조인 김할지이고 김윤의 후손은. 금관 가야를 세운 김수로라고 한다. 실제로 신라와 가야 지역에는 기마 민족의 유물이 대거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청동제 소친 동복은 흉노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제사 의식을 치르기 위해 말에 싣고 다니던 제기다. 그러면 김일제는 어떻게 김씨 성을 갖게 되었을까? 김일제가 흉노의 왕자였는데 한나라 군대하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어머니도 끌려오고 그 동생도 함께 끌려오게 되는데 이 한나라의 황제였던 한무제 옆에서 한무제 이제 그 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아주 관직도 이제 상당히 높은 지계까지 올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 성도 내려 주게 되는데 그 성이 이제 김씨였죠. 왜 김씨였느냐? 역사를 기록한 한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김일제의 아버지인 흉노 왕이 제천 행사를 할때 금상을 세워 놓고 제천 의식을 행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인에서 어 김이라는 그 성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이 김일제의 김씨는 한무제가 내려준 성씨였죠. 김씨의 뿌리를 알수 있는 놀라운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야와 신라의 김씨는 북방 초원의 제국 흉노의 후예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내용은 흉노의 시조가 단군 조선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려말 이암이 저수로 한 단군 세계에 의하면 흉노의 시조는 열량의 욕살, 삭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